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화요일 밤 7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인데요. 오늘도 오세창님에 관해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한 녹화를 한 거기에서 내가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영매와 위창을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내가 많이 저질렀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영매라는 것은 그 오세창님의 아버지가 오경석의 호고, 위창이라는 것은 오세창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 영매와 위창을 내가 혼동을 해서 그러니까 오경석과 오세창을 혼동을 해가지고 전번 시간에 내가 말을 많이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를 하지 않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한문이 이렇게 섞이고 이게 또 글씨가 가로로 이렇게 쓴 글씨가 아니고요. 가로로 인쇄된 글씨가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인쇄된 글씨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 한문을 섞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가로로 쓰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옛날 투의 이렇게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창의 학예, 학문과 예술이다 그 말이죠. 연원과 서화사 연구. 그러니까 위창의 오세창의 학문과 예술, 학문과 예술의 근원, 그 다음에 그 그림, 뭐 글씨 이런 거를 연구해본다 이런 얘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동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세창님의 글씨를 예술의 전당에서 그 전시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예술의 전당 서예부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동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통한 뒤 문전에서 기다리는 터에 한복의 70 노인 한 분이 문 밖까지 나와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6척에 가까운 체구, 노상, 그 다음에 수신, 면모가 사진에 보던 위창옹이었으므로 지극히 당황. 이 어른이 병상에 계신다더니 건강을 회복하셨는가 하고 따라가니 안내된 방 안에 그분보다 더 늙은 노인이 또 한 분 앉아 있길래 비로소 위창이 어느 분인가를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전당 서예부 과장이란 이동공이란 사람이 그 오세창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오세창의 집을 찾아가 이제 미리 연락을 하고 가니까 미리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 미리 나와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손님을 기다리는데 그 한복을 아래 위 쫙 이렇게 한복을 입은 70 노인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가 노상이더라. 얼굴이가 노인 얼굴이더라. 그런데다가 나이는 비록 노인이지만 체구가 한 6척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180cm 정도 되는 그런 당당한 체구의 노인이 늙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어른이 오세창인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진에 평소에 사진에 보던 오세창과 얼굴 모습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그 비슷했던 모양이죠. 아니 근데 그 노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따라가서 그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오세창님이 그 안방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기를 안내한 사람은 오세창이 아니고 오세창의 아들이 안내를 한 겁니다.
근데 오세창이가 워낙 그 장수를 하니까 아들도 70된 노인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게 내 아들인데 나이가 70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똑히 알아듣지 못할 만치 가느다란 음성. 대구시 대봉동의 이루. 춘추 난을 맞아 89세 수족이 괴로운 여성을 남몰래 지키는 오세창옹이다. 병 피란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에서 피란민이라고 주는 쌀, 배급, 그걸로 얻어먹고 지내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피난민을 상대로 배급 쌀을 조금씩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그걸 먹고 연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약이라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절로 죽으면 그만이지. 약은 무슨 약? 시계침 소리를 듣고 누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벽시계, 예전엔 그 벽시계를 많이 걸어 놨잖아요. 벽시계가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계침 소리를 듣고 누웠지만 적에 가는 것이 이제는 겁나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가는 게 겁나지 않고 세월 가는 게 겁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 동지 되시는 분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 가보년 사람들 혹이나 남아있을까? 모두가 다 가버리고. 그 옛 동지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옛 동지들이 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으니까 옛 동지들이 이미 다 떠났다. 약은 뭘로 삼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저 신문을 읽는 게 제일이고, 약이 아니라 참 내가 실수를 또 했습니다. 낙은 뭘로 삼습니까? 약이 아니죠. 낙이죠. 즐거움은 뭘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저 신문을 읽는 게 일이고 옛날 생각이 있을 뿐이지. 고고의 인, 은든의 인, 실의의 인, 침묵의 인, 정념의 사람, 정막의 사람, 해탈의 사람, 대비의 사람, 원광의 사람, 그 다음에 젊어서 38, 연좌, 지금 6.25의 이 국치로 피난민 생활 고생과 같은 경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소. 시소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게 소자가 약간 이게 좀 어려운 자인데, 떠들 소자라고 하네요. 떠들 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소, 시간, 떠들 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로 풀이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시사,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낙관, 비관, 내가 알 게 뭐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전쟁통에 전쟁 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지금 그 전쟁 시국인데 이 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소라는 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관, 비관, 내가 알 건 뭐 있겠나. 낙관이나 비관이나 내가 뭐 이제 뭐 알 게 뭐 있겠나. 나는 이제 거의 이제 저 세상 떠날 목숨이 됐는데 내가 뭐 알 게 뭐 있겠나 이런 얘기죠. 한국전쟁에 대해서 좀 허허, 제3차 대전 운운하더니 바로 이거로군.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제3차 대전 운운하더니 바로 이거로군. 얼마 전 한 부통령이 한번 방문하셨다고. 이 얼마 전에 그 한 부통령께서 한번 오셨다고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으니까
그저 정 정의로 찾아왔지. 그저 그러니까 인사차로 그저 인사차로 찾아왔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 이불이 깔려있는 방 안에 분향을 끊지 아니하고 벽에 미제 손수건 벽에 옆에 시침 조그마한 트렁크가 두 개 그 위에 한 서적 약간과 벼루와 모피를 두었는데 기고 불수의 몸이 그래도 단정 아담하고 손가락이 유달리 길고 발이 유달리 작은 것이 특이하다. 그렇게 이제 조그만 방 안에 구석에는 트렁크 이제 소지품을 넣는 트렁크가 두 개 있고 그 위에 트렁크 위에 약간의 그 한문으로 된 서적 그리고 이제 벼루와 모필이 있는데 오세청님의 얼굴은 오세청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이는 많은 노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단정 아담하고 아주 단정 아담하더라고요. 손가락이 유달리 길고 발이 유달리 작은 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동공이라는 사람이 유심히 이제 훑어본 거죠. 오세창이라는 사람을 유심히 훑어봤는데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그 모습은 아주 단정하더라 이거예요. 단정하고 아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뭐 부수수한 모습으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얼굴 세수를 싹 하고 몸을 가꾸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렇게 이제 단정하고 아담하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손가락은 보니까 손가락이 유달리 길더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유달리 길은데 이 발이 유달리 작아 보이더라 그거죠. 그게 참 특이하더라 이런 느낌을 적은 겁니다. 괴로우신 터에 찾아와서 마음 산란하게 이렇게 오래도록 뭘 마음 산란할 거 없어.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 많았습니다만 어쩐지 이야기가 많아도 만나보면 할 말이 없는 거요. 가을은 황혼이 무렵이다. 바람이 일면은 낙엽이요. 눈을 감으면 옛 추억. 마지막 생은 회상뿐. 그에게 미래가 또 있을까? 옹을 찾아 문전에서 목탁을 두드리면 돌아간 선열들의 옛 모습이 새로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황혼에 접어들어서 황혼도 90대 노인이니까 그때 당시 90대 노인이면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세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 고령의 노인한테 무슨 얘기를 자꾸 이제 물어보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얘기만 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끝냈다 그거죠. 그래서 이 글은 1952년 가을 그러니까 위창이 타계하기 6개월 전에 오세청님이 그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화필 행각에 게재된 탐방기 전문이다. 탈숙한 만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지만 위창의 90평생은 그 자체가 우리 역사이다. 위창은 해방 직후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로 추앙받았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 고문, 한민당, 한독당, 대한국민당 등 각 정당의 고문으로 연이어 추대되었고 무수한 환영대회, 국민대회, 시민대회에 참석하였는가 하면 민주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46년 8월 15일 8.15 기념식 준비위원장이 되어 일본에 빼앗겼던 대한제국 황제 옥세를 민족대표로 인수하였다. 일본에 빼앗겼던 대한제국 황제 도장을 민족대표로 오세청님이 직접 받았다는 거죠. 또 1947년 4월에는 독립촉성국민회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7월 24일 독립촉성국민회의에서
8.15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 40여 개 애국단체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토의한 끝에 유창희 위원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오세창님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옥세도 일본에 뺏겼던 대한제국 황제의 도장을 우리 조선민중을 대표해서 오세창님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 오세창님의 그 명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고령의 유창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집착도 보이지 않는 초연한 자세로 노후를 보내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 가족과 함께 대구로 피난. 1953년 4월 16일 대구 대봉동에서 90세로 타계하였다. 그가 살았던 때에는 개화기, 일제치하, 6.25 등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다. 한마디로 근대화의 과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 미완의 역사이자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나라가 두동강 나는 아픔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물을 좀 목을 축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오세창님은 역사의 증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세창님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경량기에 어려운 시기를 오세창님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문물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개화파와 수구파의 그 첨예한 갈등. 거기다가 또 이제 갑신정변이 터졌죠.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오세창님이 만 2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만 20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서재필, 뭐 서광범 그런 사람들이 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등한 나이였다 그러죠. 오세창님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는 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그래서 일제치하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독립이 됐는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유교가 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25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대구까지 이렇게 피난을 와서 이제 백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오세창님이 이렇게 일생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오세창님이 살았다고 하죠. 이렇듯 방대한 행동 반경으로 난세를 주도적으로 살아온 한 지식인의 삶과 예술 그리고 학문 세계를 밝히는 일은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가 존재했던 시대와 세계를 간파하는 첩경이 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가 밝혀진 자료와 작품, 증언을 통해 그 일단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유창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부친 오경석, 그러니까 오세창님의 아버지가 이제 오경석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오경석은 그 고종임금 시대에 궁궐에서 중국어를 통역했던 그런 사람이죠.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 자신 중인 신분의 역관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통찰한 개화 선각자였고 추사 김정희의 학예 사상의 적통으로
조선 말기 예단을 이끈 금속학자이자 서화가였기 때문이다. 이 오세창이의 그 서예가, 오세창이가 이 뛰어난 서예가이기도 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오세창이의 이 서예 필이 필체가 이 김정희, 추사 김정희라고 알잖아요. 김정희가 우리나라의 또 명필이었죠. 김정희의 추사 김정희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세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주도 내가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추사 김정희가 그 제주도에 그 뭐 귀향 왔었다는 귀향살이었었다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봤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위창의 가문을 우선 문제 삼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조선의 학문과 예술은 그 제도와 성격상 가문을 통해 전승되는 특성이 있다. 임창수는 잠깐만요. 원교전, 임창수는 원교전, 예술의 전당,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가들은 세습적인 가문의 전통 위에 대성한 작가들이 많다. 먼저 조선 초기의 창녕성씨가 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성석린에서 성성린에서 시작하여 성달생, 성삼문, 여러분 성삼문이 잘 알잖아요. 성삼문, 그 세종 임금이 그 한글을 창제할 때 이 집현전 학자였죠. 성삼문이가. 그다음에 그 성은 명예를 계속하였고 다음은 이광사의 집안인데. 전주의시로 정종의 왕자인 덕천군의 후손이다. 광사의 오세주인 유관의 아들 석문, 석문이 그다음에 경직과 백헌 그다음에 그 석현 경혁. 백헌 경혁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지내고 그시 또한 이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직의 아들 서곡 정령은 판서로 필법이 뛰어나 이순신의 명량대첩비. 여러분 그 명량대첩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그 민기신도비.
민기, 신도비 등 큼직한 금성문을 썼으며 궁사의 아들 궁사의 아들 영립 하여튼 넘어갑시다. 종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렇고 글씨도 글씨로 대를 이었다. 다음은 여주 이씨이다. 그 다음에 청선 이게 매미선자라는 겁니다. 청선. 그 다음에 이지정의 조카인 매선 하진과 그의 아들인 옥동 그 다음에 이숙과 있는데 옥동의 글씨는 당시 옥동체라 하여 이름이 높았다. 또 창녕조 씨가 있다. 운정 조문수 그의 현손인 담운 담운 명교의 아들인 송화 조윤형이다. 윤형은 또 윤형의 사위이며 그러니까 윤형과 또 발음이 똑같은데 이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윤형의 사위는 또 윤형의 사위는 중위이다. 윤형의 손자인 석운, 증손인 인승도 모두 이름이 있는 석가다. 이렇게 보면 문필도 대를 이어 전승되는 것은 또한 조선시대의 특유한 예술이 대물림 문화로 내세울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서예가 집안에서 또 서예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뭐 대물림이 된다 이거죠.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즉 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가 대물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가 어떻게 조선시대는 특기도 했잖아요. 돈이 있고 지유가 있어야 공부라는 것이지. 예? 쌍놈이 어떻게 공부를 하며 서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고 문필 가면은 자식도 양반이고 문필가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창의 집안은 제17대 오지항부터 그를 포함하여 8대에 걸쳐 역관을 지낸 정통 중인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 오세창의 가문은 그 17대 오지항부터 무려 8대에 이르기까지 역관, 통역관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로 통역관을 지낸 거예요, 통역관. 그러니까 8대에 걸쳐서 통역관을 지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해주고시 중시조인 오인유 해주고시 중시조인 오인유부터 11세까지는 문반 집안이었다. 조선 왕조의 중인 신분층은 좁은 개념으로는 의학, 관상학, 그다음에 역학, 산학, 도서, 그다음에 사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관을 의미하는데 이중 의관과 역관이 가장 핵심이 되고 경쟁이 치열하였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관이란 건 뭡니까? 의관이란 건 의사잖아요. 의사.
여권은 최고 지위가 정상품인 정상품의 암은, 그러니까 여권으로서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정상품이라는 겁니다. 정상품의 암은인 사 여권에 배치되었고 그 상한과 직위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그들의 학문적 실력이나 자부심은 대단했으며 특히 사역원의 경우 어학실력과 학문은 어지간한 양반과도 류를 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것이 보통이었다. 이 사역원에 들어있는 사역원에 속해 있는 그 역관들은 통역관들은 상당히 그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상당한 엘리트고 어떠한 그 양반 최고 양반 계층과 이렇게 지식을 겨뤄도 전혀 거기에 뭐 꿀리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그 지식을 가진 인테리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또 역관들은 경제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역관들은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왕의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면 그걸 통역을 하니까 얼마나 그 궁에서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궁에서 받는 보수도 많겠지만은 또 뒤로 이게 생기는 게 많다 이거죠. 뒤로 이게 챙기는 게 많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한어 여권의 경우 중국과의 사회 무역을 통해 인삼과 비단, 인삼과 비단 보석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니까 뭐 봉급을 궁에서 받는 봉급도 있겠지만은 사적으로 이렇게 이 사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비단 보석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제들의 이 역과 시험을 위해서는 아예 집안에 가숙을 설치하여 동료 역관들 중에서 최고 실력자를 초빙하여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숙이라는 게 뭡니까? 가숙 한자어로 가숙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제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개의 사무역을 해가지고 비단 보석 이런 거를 그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주머니를 막대하게 주머니가 채워지다 보니까 자식을 가정교사를 두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역관이면 아들도 역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동료 역관들 중에서 최고 실력자를 초빙하여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 역관들 중에서 최고 실력자를 이제 초청해서 가정교사를 시킨다는 겁니다. 유창의 경우도 8살 때부터 가정교사 교육을 해서 유대치로부터 하나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 유대치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대치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오세창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정교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 교육을 받고 16세 때의 역과에 합격하자 그달에 바로 가숙을 철거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세창님이 8살 때부터 그 유대치한테 이제 가정교사 교육을 받았는데 16살 때에 역관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오세창님이 이 8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6세가 되던 해에 통역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그 달에
가정교사를 이제 해고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오경수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성공한 중인 여권 가문의 전형적인 교육 양식이었다.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만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합격되면 바로 그 달로 가정교사를 해고했다고 말이죠. 아니 가정교사를 두면 다들이 봉급 주고 그래야 되니까 합격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그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되면 바로 이제 해고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오경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성공한 중인 여권 가문의 전형적인 교육 양식이었다. 유창의 가문은 여권으로서 가장 성공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조오시파부, 역과세부, 역과전목에 의거한 가문의 8대 역관표는 다음과 같다. 영매, 위창 가문의 8대 역관표. 이렇게 오경석과 이제 오세창. 오경석은 오세창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해조 오시 오세창님의 이 8대 역관 이게 표입니다. 여기 이제 세창이라고 보이잖아요. 세창, 세공, 세영, 세무태, 뭐 세임, 세의, 세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경석 오경석의 아들이 세창. 그다음에 경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윤자인가 경윤의 아들 세광, 경림의 아들 세영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특히 위창의 조부 오응현은 그러니까 오응현은 오경석의 아버지죠. 오세창의 할아버지고 주위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매우 성공한 역관이었는데 최고 주위인 당상 역관 정상품을 거쳐 지중추부사의 명예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오세창님의 할아버지는 지중추부사 명예직에까지 올랐고 그 통역관으로서는 최고의 정상까지 올랐다 이거죠. 정상품. 이 정상품 벼슬은 말이죠. 통역관으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정상, 최정상 자리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는 정처에서 경석, 그다음에 경윤, 경림, 경연의 아들 사형제와 딸 하나, 이창현에게 출가, 딸 하나는 그 이창현에게 시집가고를 두고 두 번째 부인한테 아들 경학 끌어도 모두 오남 일녀를 두었으며 모두 역과에 합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화가로도 모두 당대의 이름을 떨쳤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장남 경석에게만 2,000석분의 재산과 가옥 두 채를 유산으로 상속해 줄 정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응현은 말이죠. 오응현은 그 아들 오경석에게도 그렇게 재산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창님의 아버지가 오경석이죠. 오세창님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돈을 물려줬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경석은 16세 때인 1846년 헌종 12년에 역과에 문현시에 한 학으로 합격하였다. 특히 가숙에서 교육받은 스승, 잠깐만요.
가숙에서 교육받은 스승 우선 이상적 이때는 그 이상적이가 가정교사로 가르쳤네요. 가정교사로 오경서기를 가르쳤다 이거죠. 이상적이가 그 가정교사로 오경석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심대한 역량으로 어려서부터 김성문과 서화에 몰두하였다. 오경석은 18세 때 사역은 첨정을 지낸 이정의 21세 된 딸 금산 이씨와 결혼하였으나 이씨는 소생을 두지 못하고 26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었다. 그러니까 상처했네요. 상처. 3년 후 중인 집안의 김승원의 딸 김혜김씨와 재혼하여 일남일녀를 두게 되는데 오세창이 바로 그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그 금산 이씨였었는데 이 금산 이씨는 26세 때 요절했다. 그래서 이제 오경석이가 상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오세창이다 그 말이죠. 오경석은 안으로 혼미한 청정과 병인 신미 두 양녀를 치른 후이 팽배한 쇠국기운. 그러니까 신미년에 그 미국 배가 대동강을 침범하고, 그리고 병인년에 그 프랑스가 이제 강화도를 침범하고, 그 두 양녀를 치른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서양 세력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한층 더 쇠국이 강해진 겁니다. 아주 물을 꾹꾹 걸어 닫고 이렇게 아주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대원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흥선대원군, 쇠국정치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이 된 거죠. 박근혜는 서세동점의 경량기, 서세동점의 경량기에 조정 중심들을 움직여 강화도 조약 전후 외교적 파탄을 명쾌한 숨은 실력자였다. 그러나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중임을 완수한 3년 만인 49세의 짧은 일기로 풍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이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그 오경석이가 살았을 때 이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다 겪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겪고 나서 한층 더 조선이 이제 쇠국으로 치달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다 겪고 나서 49세의 짧은 일생을 마쳤다. 왜 죽었냐면은 풍병, 그냥 중풍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이렇듯 위창의 집안은 중인 신분이었지만 직업의 특성상 어지간한 사대부 가문에서도 볼 수 없는 철저한 학문적인 연찬과 폭넓은 견문을 가풍으로 이어받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력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정교사를 데리고 독선생을 앉히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역관이란 직업은 국가에서도 봉급을 받겠지만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무역을 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때문에 역관은 상당히 어느 그 양반보다도 경제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경제력이 좋다 보니까 이 자식을 전부 이렇게 가정교사를 앉혀놓고 독선생을 앉혀놓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역관 집안에서 또 역관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풍에서 위장의 학문과 예술 그리고 사상세계에 어떠한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가? 청조 문물의 역량이라는 측면과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자. 이를 위해서는 단지 부친 오경석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화 선각자로서 오경석의 생애와 사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3세 때인 1853년 4월 연경에 가서 이듬해 3월까지 머물면서이다. 그 후 13차에 걸친 북경 왕래를 통해 중국 동남 지방의 신지식으로 무장한 문인 학자들과의 토론과 교류는 물론 실제 중국이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붕괴되어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관찰하게 된다. 이 오경석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경석이가 13차례나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도 그 우리가 그 큰 나라로 알고 있었던 그 중국이 서구의 서양 나라들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형편없이 그 망해가는 그런 걸 이 오경석이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경석이 야 이게 참 서양이 무섭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대로 조선시대 때는 그 중국을 큰 집으로 알고 중국을 아주 이 세상엔 중국이 제일 큰 나라인 줄 알고 이 중국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큰 나라로 알고 있던 중국이 무참히 서양한테 깨지더라 이거 이런 얘기죠. 그걸 받고 이 오경석이도 야, 이 서양이 참 대단하구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 중국의 형편은 1840년 영국의 침략으로 아편 전쟁이 발발 2년간 분전했으나 패배하였다. 이로 인해 1842년 8월 남경 조약을 체결해 막대한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했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해주고 광동 상해 북주 등 5개 항구를 개항하여 서구 열강과 본격적인 통상무역이 시작되었으며 중국 땅에서 열강의 가축 전이 감행된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서양의 물결이 심했습니까?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그 조선은 말이죠. 중국을 아주 굉장히 큰 나라로 알고 그 정신적 지주로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정신적 지주로 알고 살았던 그 중국이 서양 세력들한테 무참히 깨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 서양 세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오경석이는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오경석이 북경에 가서 장장 11개월이나 체류한 1853년에는 청국의 조정이 무장 봉기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군의 지원을 요청하여 남방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판국에서 중국의 선각자들 사이에 중국의 선각자들 사이에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고 서구 열강의 침입에서 중국을 구하기 위한 모색과 신서들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서들은 당시 중국에서 서양 문물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신간서적으로 그중 해국도지 영환지략 박물신편 오비기각 등은 오경석의 초기 중국객을 통해 구입 독파되었다. 그러니까 이 오경석이 그런 것만 그 중국의 그 돌아가는 그것도 눈으로 봤겠지만은 또 이렇게 신서적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새로운 서적들도 오경석이가 많이 독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경석이가 얼마나 그 개화에 일찌감치 눈을 떴겠는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창은 그의 회고담에서 부친은 뒤에 열강의 역사와 각국 흥망사를 연구하여 자국 정치의 부패와 세계에 대해서 실각되고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반드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크게 개탄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위창 그렇게 그 그런 아버지를 뒀으니까 이 오세창도 이런 책을 독파했다는 겁니다. 이 박멸신편, 오비기각, 뭐 해국도지, 예. 그다음에 뭐 영환지략, 예? 이런 그 신서적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오세창도 받아가지고 독파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야 그거를 독파하고 오세창이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가 빨리 개화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개화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큰 비극이 닥치겠구나 이거를 예감했다는 겁니다. 세계 대세에 뒤떨어지고 세계 돌아가는 정세에 뒤떨어지고 맨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간 큰 비극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귀국할 때 각종 신서를 지참하였다고 실제 밝히고 있다. 이때 그가 사귄 인물들은 같은 시기에 중국 양무파 양무파 개혁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로서 정조경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읽어봐야 뭐 그렇고 그래서 그 오경석이는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벌써 신미양요도 겪었고 또 중국을 그러니까 오경석은 오세창의 아버지죠. 오세창의 아버지는 이렇게 그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도 겪었고 또 이렇게 중국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체류도 했었고 또 중국을 13번을 다녀왔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신서적도 많이 읽고 우리가 그 조선이 그렇게 그 중국을 큰 나라로 우러러보던 나라였었는데 이 중국이 서양 세력들한테 무참히 무릎을 꿇더라. 뭐 아편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야 이게 서양 세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 그리고 그 여권이니까 그 중국 책을 중국어로 된 책을 누구보다도 그 탐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신 그 발매가 되는 그런 책들을 탐독을 했다. 그래서 그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오세창님도 지금 그 이 돌아가는 세계에 세계 정세에 이 조선이 계속 뒤떨어진다면은 앞으로 큰 비극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감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여권은 누구보다도 이 여권은 그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부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권이면 아들도 여권이 되고 뭐 가정 교사를 앉혀놓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니까 예술 분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몰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술, 서예, 그림, 뭐 전각 이런 데 몰두했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 쌍놈이나 뭐 노예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야 맨날 먹고 살기 바쁜데 눈만 떨어지면 일하고 맨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예술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몰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하다 보니까 뭐 예술이다 뭐다 이런 데 몰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탁본을 뜬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오세창님의 집안이 상당히 명문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대에 걸쳐서 8대에 걸쳐서 대대로 여권 노릇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명문가 집안입니까? 대단한 명문가죠.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일본 망명 시절에 쭉 이제 여러 사람들과 찍은 사진인데 맨 앞쪽 우측 이게 오세창님입니다. 오세창님의 모습이죠. 전부 이제 그 이때 벌써 이제 그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그런 차림이 아니고 벌써 양복들을 다 입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신문물을 받아들였다고죠.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옷차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 오세창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뭐 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계속 뭐 이거를 읽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오세창님이 탁본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 비석에다가 잉크라든가 이 뭐 먹을 갈아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딱 한지를 딱 붙이는 겁니다. 이 비석에다가 한지를 딱 붙였다 띄면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이걸 탁본이라고 합니다. 탁본.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8분을 경과했습니다. 꼭 2분만이 더해지면은 1시간이 경과하는데요. 오늘은 이걸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그 오경성님의 그 서예 작품 몇 개를 좀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오세창님의 서예 작품을 좀 이렇게 감상하는 그걸로서 완전히 오세창님은 끝을 맺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